찍어봐야지. 자, 오늘의 내용은 항상성 규칙이죠. 항상성 유지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항상성이 어떻게 잡혀가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볼 거는 우리 몸에 항상성 총 세 가지가 있어. 뭐? 체온 유지. 그렇지, 체온 유지. 체온이랑 뭐랑? 혈당량. 혈당량이랑 또? 삼투압. 그렇지, 혈액 삼투압입니다. 혈액 삼투압. 그러니까 혈액 농도 유지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체온 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자라는.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 정도 유지가 되나요? 36.5도. 그렇지, 우리가 흔히 36.5도씨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응? 35도씨. 요 정도의 체온이 유지합니다. 위아래랑 1도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해요. 36도에서 37도 요 정도 사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체온 유지가 되느냐?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있어? 더울 때와 추울 때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 그쵸? 각각 어떻게 우리 몸의 기장이 작용하느냐. 먼저 뭐 할 때? 뭐부터 볼까요? 더울 때, 추울 때 중에. 더울 때. 더울 때부터 한번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내 몸이 덥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내 몸이 덥다라고 하는 거. 내 몸에서 열이 난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열이 난다. 열이 나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기장으로 조절합니다.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주고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줘야 돼? 줄여줘야 돼. 그 다음에 열 발산량 열 발산량이라고 열을 내보내는 양 어떻게 해줘야 돼? 많이 늘려줘야겠죠? 발산량은 늘려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 기작에 의해서 우리 몸이 조절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맨 먼저 신호는 어디서부터? 내 몸의 감각신경이 내 몸의 감각신경이 뭘 느껴? 더위를 느낍니다. 내 몸의 감각신경이 더위를 느껴요. 아, 덥다, 뜨겁다 이런 걸 느껴. 그럼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뇌. 뇌. 어느 뇌로 갑니까? 간뇌. 그치, 간뇌로 가요. 간뇌. 간뇌. 그리고 이 간뇌의 어느 부분으로? 시상. 그치, 시상하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시상하부는 두 가지 기작을 움직여.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와 뭐에 의해 조절이 되더라? 뭐와 뭐에 의해 조절이 됩니까? 뭐와 뭐에 의해 조절이 되나요? 교감신경.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지. 그쵸?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간의 시상하부는 누구를 건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 체온 조절과 관련 있는 어느 부분? 어디를 건드릴 수 있을까? 교감. 뇌, 하수체, 전역. 그쵸. 뇌, 하수체, 전역을 건드리게 되죠. 그럼 이 뇌, 하수체, 전역은 또 어디를 건드리느냐? 뇌, 하수체, 전역은 어디를 건드려? 갑상샘을 건드리게 됩니다. 갑상샘을 건드렸죠. 어이, 갑상샘 이래라. 그럼 갑상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티록신. 그쵸. 우리가 잘 아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더라라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또한 이 간의 시상하부는 어디도 건드릴 수가 있느냐? 어디를 건드려?
교감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교감신경을 건드려줘요. 교감신경을 건드리게 되는데 또 어디도 컨트롤할 수 있어? 어디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디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신경은 교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어디도 건드려? 자, 부교감신경도 건드리게 돼요. 이러한 작용들이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뭐지? 안 켜져 있었어요. 어? 안 켜져 있었어요. 안 켰었는데? 켰습니까? 어, 나야 고맙지만. 자,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 얘는 세포 호흡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티록신이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되겠어?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지.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그럼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신경에서 이걸 뭐 억제를 시키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뇌에서 전해져서 갑상선을 억제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갑상선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이 만드는 기능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티록신의 양은 어떻게 돼? 감소가 됩니다. 티록신이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티록신이 감소하면 세포 호흡이 어떻게 된다? 세포 호흡이 어떻게 돼요? 세포 호흡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체온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세포 호흡이 감소하니까 열 발생량이 감소하죠. 또 하나,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잖아.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량이 많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지, 각 세포가. 그럼 그 혈당량은 누가 조절해 주느냐? 교감신경이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누굴 건드려? 교감신경은 누굴 건드릴까? 모세혈관 건드립니까? 교감신경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영양분 공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어디를 건드리겠어? 부신 속질을 건드리는 거야. 부신 속질에서 뭐 나오는데? 부신 속질에서 뭐 나와요? 응? 뭐 나옵니까? 아드레날린.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아드레날린이 등장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아드레날린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치? 그쵸? 맞아요. 어. 근데 아드레날린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시상은 교감신경이 부신속도 자극하는 걸 뭐 한다? 억제를 시켜라. 그럼 이 기능도 억제가 되겠지. 그럼 아드레날린도 뭐 한다? 감소. 감소하더라라는 거. 아드레날린이 감소하니까 혈당량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 그렇지. 혈당량 또한 감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하는 역할인데 발생량은 그럼 줄였잖아. 그럼 뭘 해줘야 돼? 발산량을 늘려줘야겠지. 그럼 발산량은 어떻게 늘릴까? 부교감신경. 그치. 부교감신경이 발산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전에 교감신경은 하나의 역할을 더합니다. 뭘 할까? 교감신경 한이 딱 하나가 더 있어. 어디를 건드릴 것 같아? 땀샘. 그치. 땀샘. 피부를 자극을 합니다. 피부를 자극을 해요. 피부를 자극하면 이 피부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느냐? 어떤 역할이 되느냐? 자, 땀 배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부교감입니다. 부교감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줘? 어디를 건드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건드려줘. 특히 이제 피부 쪽을 많이 건드리는데, 피부 쪽을 건드리면, 자, 피부 쪽 모세혈관은 어떻게 되고? 모세혈관은 확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 또 심장을 건드려요. 심장 박동수를 어떻게? 호흡은? 호흡은 억제를 시켜주죠. 또 어떤 역할을 할까? 근육. 근육을 뭐해? 근육을 어떻게 해줘요? 이완. 그치. 이완을 시켜줍니다. 이 근육 이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모공 열었다는데 줄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에 의해서 뭐가? 열 발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종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체온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더울 때 우리 몸의 체온이 조절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울 때, 두 번째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 추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추울 때 어떻게 돼? 열 발생량은? 열 발생량은 늘려줘야 되고 또 열 발산량은? 열 발산량은 줄여줘야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누가 자극을 받아? 일단 먼저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죠. 감각신경이 먼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 또 간의 시상하부로 이 자극이 전달이 되죠. 그럼 시상하부로 이제 일을 해야지. 어디랑 어디를 건드려? 어디 건드려? 일단 먼저 그치, 뇌하수체 전역 건드려줘. 전역을 건드려주는 거죠. 뇌하수체 전역을 건드리면 뇌하수체 전역은 어디로? 갑상샘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고 호르몬에 의해 자극을 주죠. 갑상선에 이제 뭐 나온다? 뭐 나와요? 티록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티록신. 티록신이 나오게 되죠. 요 기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또 어디를 찌릅니까? 교감신경을 찔러주죠. 교감신경을 찌릅니다. 해주면 또 어디를 찔러요? 자, 부교감 신경을 찔러줍니다. 왜? 그림이 별로 안 예뻤어. 부교감 신경. 이렇게 오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교감신경 이제 어디 건드려? 피부. 어떻게 될까? 피부를 건드리진 않아요. 피부를 건드리진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부교감에 있던 요 자극들이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만 이리로 옮길게요. 자, 얘가 이제 부신속죄. 속지를 통해서 이제 어디가 자극이 됩니까?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부교감은 또 어디를 건드리냐면 얘가 이제 누구를 건드려? 피부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기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어찌 되느냐? 일단 시상하부 열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죠. 이거는 뭐예요? 촉진하겠죠, 촉진. 뇌에서 여기서 어디를 촉진을 시킵니다. 자극시키는 거. 이게 촉진되잖아. 그러면 티록신이 어떻게 돼? 증가. 티록신이 증가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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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요? 이제 세포호흡이 뭐한다? 세포호흡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데 세포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필요하잖아. 그럼 교감신경이 어떻게 부신 속지를 자극합니다. 아드날린을.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이 과정을 뭐한다? 촉진을 시키고 무신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럼 아드레날린 분비가 뭐할 것이며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혈당량이 늘어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혈당량이 높아야 그만큼 얘도 일을 할 거니까. 다음에 부교감이 이제 피부로 가서 어떻게 뭘 하겠어? 뭘 하겠어요? 땀 배출을 뭐 합니까? 땀 배출을 억제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감은 이제 뭐해? 자, 모세혈관은 뭐하고? 이제 모세혈관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호흡은?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뭐한다? 수축을 시켜주더라.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모공이 작아지는 거죠. 근육 수축을 시키니까 땀 배출 억제가 되는 거. 이런 기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은 색깔로 해야지. 달라요. 체온이 상승하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기저귀가 하더라는 거. 이게 뭐예요? 체온 유지다라는 거예요. 체온은 이런 방식으로 유지가 돼요. 좀 더 많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제 나타내 봤고요. 간단하게만 나타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 그치. 혈당량이래요. 혈당량 유지. 혈당량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우리 몸의 혈당량은 얼마?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0.1% 정도로 유지가 돼요. 혈당량은. 100ml 있으면 그 중에 얼마? 100mg 정도. 0.1%의 당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먼저 어느 시기에? 고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예를 들어 혈당량이 증가해. 간단히 볼게요. 자, 혈당량이 증가하지.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혈당량 증가에 대한 이 자극은 누구를 통해 갑니까? 혈당량이 증가되면 이자로 가는데 이 이자를 건드리는 게 누구냐면 교감신경이 건드려요. 아니 부교감신경이 건드립니다. 부교감신경이 움직여. 자, 부교감신경은 누구를 건드리냐면 누구를 건드리느냐? 자, 이자에 있는 어떤 세포? 베타 세포를 찔러주는. 야, 이래. 이렇게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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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일을 해라 절을 해라 일을 하죠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보내 이 자극을 간 어디로 보내줍니까 간으로 자극을 보내요 간으로 자극을 보냅니까 뭘 만들어 여기서 인슐린 그렇죠 인슐린을 만들어내죠 베타세포가 간 찌르고 그러지 않아요 인슐린 이렇게 되는데 자 인슐린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인슐린은 무슨 일을 하지? 인슐린은 무슨 일을 해요? 혈당량을 모아는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혈당량을 줄여주냐라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간 간댕이 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 모세혈관이 있죠 모세혈관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 조직세포가 있어요 이 기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은 뭘 하냐면 당을 어디다 넣느냐 간이랑 조직세포를 이렇게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인슐린은 이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간에 자 첫 번째는 간과 모세혈관 사이에 간에서 아니 모세혈관에서 간 쪽으로 이제 뭘 집어넣냐면 아니 모세혈관에서 간 쪽으로 뭘 넣냐면 자 포도당을 뭘로 바꿔줬냐 글리코젠으로 바꿔줘 합성을 시키는 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시켜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디로? 조직세포로 보내줘. 보니까 뒤집어 쓰는 게 좀 나은 것 같아. 모세혈관에서 이래야 지금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모세혈관에서 간을 포도당을 글리코젠 합성한다 이게 좀 더 그림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이해하죠? 그 다음에 어디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조직세포로 뭘 하느냐? 포도당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세포한테 이래라 라고 포도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임시 저장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혈당량이 뭐 한다? 혈당량이 감소되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고요. 너무 칸을 많이 썼다.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일 때? 저 혈당일 때. 좀만 작게 그려야겠는데? 왜? 왜, 왜, 왜? 혈당량이 뭐 한다? 감소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후에나 이럴 때 혈당량이 감소하죠. 혈당량이 감소해. 그럼 이제 어디를 건드려 이번엔? 자, 교감신경을 건드려요. 교감신경을 건드려요. 교감신경 그러면 이제 누구를 찔러? 이자. 자, 이자에
알파세포를 건드리게 돼요. 이자의 알파세포를 건드리더라. 이자 알파세포는 뭘 분비합니까? 글루카곤. 그렇지,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글루카곤은 뭐 한다? 혈당량. 그렇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당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아까 인슐린이 혈당을 감소시켰다면 얘는 증가를 시켜주는데,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증가를 시키느냐? 얘가 간이 있고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사이즈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모세혈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뭐가 있어? 완전 줄었죠. 자, 조직세포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야? 조이 이렇게 빼내주는 거지. 빼내주는 거. 어떻게 빼내주느냐? 먼저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자, 간에서 모세혈관으로. 아니, 모세혈관으로 뭘 해? 글리코젠을 뭘로? 그치, 포도당으로 뭐한다? 분해를 하더라. 자, 이 기능을 하나를 하게 되고요. 이 기능을 하나를 하고 또 이제 뭐해? 어디서 어디로? 존 어디서 어디로? 조직세포. 조직세포에서 자, 모세혈관으로. 뭘 합니까? 포도당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작이 일어나? 뭐 일어나요? 혈당량이 뭐 한다? 혈당량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혈당과 저혈당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기능이 이제 어떻게 그럼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기량작용 이야기 했어요. 기량작용 그래프를 몇 가지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프를 한 두 개 정도만 그려볼게요. 야랑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이거는 호르몬 농도고, 여기는 혈당량이에요. 혈당량입니다. 먼저 호르몬 농도부터 볼게요. 자, 호르몬 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혈당량이라고 한다면 호르몬 농도가 가까이 이제 어떻게 돼? 크로스 됩니다. 크로스 이렇게 이렇게 되돌아갈 때 이 주황색은 뭐겠어? 응? 주황색은 뭐겠어요? 글루카곤이겠지. 어? 글루카곤. 글루카곤이겠죠. 파란색은 인슐린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냥 혈당량의 변화를 볼 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어느 시기이다? 여기 어느 시기? 식사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어느 시기예요? 운동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혈당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뭐가 분비되고 있다? 인슐린이 분비되었다.
그 혈당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뭐의 분비?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었더라.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가 조절이 된다? 혈당 양이 조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기작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좀 더 확대해가지고 신경과 호르몬의 관계에 대한 이런 혈당의 유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신경이 뭘 어떻게 건드리는지 보시면 겉질과 속질을 건드렸을 때 아드레날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이런 농도 변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리코겐을 다 써먹었을 때 지질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끼진 않아요. 아드레날린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첨가를 할 수는 있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잘 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찍어도 됩니까? 안 돼요. 어서 찍으시죠. 쌤 나와요. 됐나요? 마지막. 잘 찍었어.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혈액 상투압 유지입니다. 혈액 상투압 유지에 대한 내용인데 칸을 잘 배분을 해야겠어요. 자, 먼저 뭐일 때? 상투압이 뭐할 때? 상투압이 높을 때 그러니까 혈액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혈액 농도가 높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몸이 짠맛이 난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짠맛이 난다. 그럼 봐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투압이 증가해. 상투압이 증가합니다. 자, 상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어디를 건드리느냐? 이 반응은 이제 누굴 건드려? 누굴 건드리겠어요? 시상하부. 그렇지, 시상하부를 건드리죠. 시상하부를 건드립니다. 그럼 이 시상하부는 누구를 또 찌르느냐? 누구를 찌르느냐? 뇌하수체 전엽을 찔러요. 뇌하수체 전엽을 찌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긴 후염이 나와있는데 내가 전엽을 써서 당황했지. 내가 또 이 인간이 좀 잘못 썼구만. 저희가 또 모르고 막 쓰고 있네요 생각했겠지만 전엽도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시상하부가 어디를 건드리냐면 뇌하수체 후엽을 건드려요. 근데 다 건드리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뇌하수체 후엽을 건드리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ADH.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죠. 항이뇨 호르몬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뇌하수체 전엽을 왜 건드렸느냐? 여기는 어디를 건드리냐면 부신 겉질을 건드려. 뇌하수체 전엽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있잖아. 그쵸? 이걸 건드립니다. 부신 겉질을 건드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알도스테론이 나옵니다. 자, 알도스테론 어떤 호르몬이었죠? 어떤 호르몬이었습니까?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죠. 알도스테론. 뭐의 제우스? 나트륨의 제우스를 촉진을 하더라. 엄밀히 따지면 이 희형 뇌에서 자유로서 어디도 건드리냐면 어디 건들 것 같아? 부갑상선도 건드립니다. 거기서 뭐 나오니까? 파라토르몬 나오니까. 파라토르몬 나오니까. 거기도 또 건드려요. 어쨌든 항해 여러분 나오는데 자 삼투압이 어때? 높잖아. 삼투압이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혈액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지. 혈액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상한 뇌약체 후엽을 건드리는 이 반응을 뭐 할까? 촉진을 하겠지. 그쵸? 그 다음 내가 처음에 부신 것들은 이건 억제를 시킵니다. 억제를 시켜요. 그럼 항해 여러분의 뭐하고? 증가하고 알도스테론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항해 여러분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뭘 합니까? 신장 가서 물의 재흡수를 뭐 하겠어? 촉진하겠죠. 얘는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겠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많으면 농도가 진해져 연해지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농도가 많아지면 진해지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의식을 되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혈액 농도 어떻게 되고? 혈액 농도는 낮아진다라는 거지. 여기도 혈액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혈액 농도가 감소가 되는 거지. 이러한 기저학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뭐는 혈액 삼투압은 혈액 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혈액 삼투압은 감소해. 근데 물을 많이 빨아들였잖아. 그러니까 뭐는 증가해? 혈액량은 증가하지. 혈액량은 증가하겠죠? 이 혈액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혈액량이 늘어나면 뭐는 증가하겠어? 혈압이 상승하겠지. 그쵸? 혈액산성 줄어들고 혈액량은 증가한다. 또 오줌 농도는 어때? 오줌량은 물을 많이 재흡수했으니까 감소하겠지. 그쵸? 오줌 농도는 진해지겠죠. 이게 이제 몸뚱아리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알겠습니까? 이게 삼투압이 높을 때의 기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때? 뭐 할 때? 삼투압이 낮을 때예요. 낮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자, 삼투압이 어떻게 됩니까? 삼투압이 감소합니다. 삼투압이 감소를 함에 따라 이 자극은 어디를? 시상하부를 건드리죠. 진짜 솔직히 이 파트는 너무 주구장창 그냥 쓰기만 하는 것 같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을 건드리죠. 내가 이래서 뭐라고 했던 건데 여러분이 꿋꿋하게 들으신다 해요. 참 감사합니다. 어딜 건드려? 뇌하수체
구약을 강조해줘. 재밌네요. 뭐가요? 수업이요. 여기서 전역은 어디로 강조해줘? 구신 겉질을 강조해줘. 그다음에 후역과 부신거질은 이제 각각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여직업에서는 항이 호르몬. 항이 호르몬. 자, 여기서는 뭐 알도스테론.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삼투압이 감소됐잖아. 너무 혈액이 많다는 거지. 혈액 농도가 되게 낮아졌어요. 그럼 시상하부에서는 뭘? 이 항혈을 만드는 걸 뭐 하겠어? 억제시키겠지. 반대로 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전엽에서 부신거질은 촉진을 하고 여기서 촉진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항혈분에 감소하고 알도스테론에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서 물의 지입수는 뭐 어떻게 됩니까? 물의 지입수는 억제가 되더라. 감소하면서 물의 지입수를 잘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지입수는 지입수는 촉진시켜서 증가하게 되더라. 나트륨 많이 빨아먹는다 라는 거지. 무기염료를 많이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얘는 혈액 농도를 어떻게 하고 혈액 농도를 뭐 시키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혈액 농도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더라. 자, 이러한 기작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혈액 삼투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증가하겠죠. 농도가 찐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혈액량은 아무래도 물을 많이 버리니까 혈액량은 감소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혈압이 떨어지더라. 혈압이 감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어? 재흡수를 많이 안 하니까 오줌량은 증가할 거고, 다음에 오줌 농도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게 뭐야? 혈액 삼투압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그럴 때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떠올려보죠. 고혈압 환자의 경우 뭘 먹지 마라 라고 합니까? 짠 음식. 짠 음식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걸까, 그럼? 고혈압 환자는 왜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 삼투압이 증가해서. 자, 짠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농도가 증가하죠. 혈액 농도가 증가하면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이러한 기작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부분에서? 혈압이 증가해버리죠. 혈관 터지기 딱 좋은 거지.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라면 먹고 사면 얼굴 붓잖아. 왜 붓는 거야? 라면은 고염식이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몸에 삼투압이 증가하겠지. 그럼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겠죠. 그러면서 내 몸에 혈액량을 늘려주는 거지. 근데 밤새 우리가 잠을 자면 몸 밖으로 수분이 안 나가잖아. 이게 계속 우리 몸을 뱅글뱅글 돌면서 얼굴이 띵띵 붓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작용들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탐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만 살짝 치고. 뒤에 보면 이제 약물이 신경계와 뇌 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몸에 항상성이 조절이 되는 거잖아.
네모 일정 유지시킵니다. 근데 외부에서 어떤 약물이 들어갔을 경우 신경을 건드리거나 호르몬을 건드리게 되면 내 몸에 신경이나 내분비계가 손상이 가겠죠. 아무래도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오남용 줄여야 되거나 보통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 당뇨병 같은 거 걸리면 당연히 인슐린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굳이 정상적인 사람이 인슐린 주사 뽑아봤자 몸에 나쁘기 마냥 전혀 좋은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상황을 보고 약도 처방 받고 써야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